20장 천국은 겨자씨와 같도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기를 하나님 나라는 어떠할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것은 겨자씨와 같으니 모든 씨들 중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러나 살아 움직이는 땅에 떨어질 때 그것은 큰 나무를 만들며 하늘의 새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된다. 가장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는 것 같이 신성한 생명의 씨앗이 깨어난 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 천국이 겨자씨처럼 작다는 것은 겉사람에 의해 가려져 있으면서 편재하는 불가사의한 진리를 말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 무한한 능력과 지혜 그리고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내면의 겨자씨를 자각함으로 장자의 붕새처럼 자유와 평화를 이루는 것은 고와락, 정신과 육체, 신과 자연 등을 분별하는 이원성이 소멸하고 겉으로는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근본은 둘이 아닌 것을 자각하였기 때문이다. 본래 상태인 천국의 회복은 너와 나의 이원적 분별심을 초월한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생명, 즉 다시 태어남인 부활을 가리킨다. 이렇게 하나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예수는 내가 온 것은 물질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는 온갖 나쁜 일을 하지 말고 모든 착한 일을 두루하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고 하셨고 맹자는 마음은 사람의 신명이니 모든 원리를 갖추고 온갖 일에 대응한다고 하였다. 힌두교의 경전인 우파니샤드에서는 내 속에 있는 영인 아트만은 쌀알보다도 보리알보다도 작으며 또한 땅보다 대공보다 천상보다 혹은 이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크다고 하였다. 하나인 아트만이 아닌 것, 즉 이원성은 실재하지 않는다. 노자는 세상 사람들은 방이 쓸모있는 줄은 알지만 문과 창의 가운데가 비어있어서 방이 유용하게 된 줄 모른다고 하였다. 천지가 형태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은 천지의 유용함을 알지만 모양이 없는 도로 말미암아 천지의 쓰임새가 있게 된 줄은 모른다. 이와 같이 도는 영욕, 미추 등의 분별 없이 모든 것을 수용하는 진리이며 중생이 현상을 나누어 보는 까닭에 분별 망상이 생긴다.